안녕하세요, 홍영재입니다. 우리가 체중을 감량할 때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먹던 밥량을 줄여버리면 늦은 밤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식을 먹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먹던 밥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칼로리는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요. 의지박약으로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사람들도 이 방법을 통해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평상시 집에서 밥 짓는 방법을 동일하게 하되 코코넛 오일 한 스푼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후 갓 지은 밥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냉장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밥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밥을 지을 때 넣은 코코넛 오일은 전분과 과립 사이로 흡수돼 구조를 저항 전분으로 바꾸어주며 또 12시간 냉장 보관을 하면서 물과 만난 전분의 일부는 또다시 저항 전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스리랑카 수드아이르 제임스 박사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 밥에 함유된 칼로리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코코넛 오일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 항생제 항산화 효능. 코코넛 오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오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효능 중 하나가 바로 항산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천연 항생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체에 들어오면 모노라우린이라는 항생물질로 변해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2013년 인도의 케랄라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버진 코코넛 오일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단은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뛰어나다라고 밝혔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 촉진 및 손상을 주며 알츠하이머와 암 등의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뼈 골밀도 강화.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골밀도 및 골격이 강화되어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 수치 완화. 코코넛 오일을 넣은 쌀밥을 먹을 경우 저항 전분 함량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저항 전분 함량으로 몸에 흡수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당뇨 환자들이 냉동 보관한 밥을 먹었을 때 평균 혈당 수치가 100 정도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체중 감소. 카톨릭 관동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중년 여성의 체중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년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코코넛 오일을 섭취한 그룹, 복합 운동과 코코넛 오일 섭취를 병행한 그룹, 코코넛 오일 비섭취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변화를 비교 관찰했습니다. 12주 후 코코넛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섭취 전 70.7kg에서 섭취 후 67.9kg로 2.8kg가 감소되었고 체지방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합운동과 코코넛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10.3kg가 빠졌고 체지방도 4.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중세지방산이 다른 지방산과 달리 몸속에 들어와 연소돼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혈압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보습효과, 간질치료, 두피건강 개선 등의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한 스푼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만으로 흡수되는 칼로리를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